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 홍보대사 개그맨 문세현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여름 휴가 방학 기간인데도 지금 놀러도 많이 못 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예 모임이나 이런 친목 단체도 많이 못 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금방 또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또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기운 잃지 마시고 늘 이렇게 항상 응원한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적극적인 방역 활동으로 방역으로 해서 코로나19 꼭 잡을 날이 오겠죠. 예, 그때까지 서로 힘내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 화이팅! 그리고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OC 홍보대사 김구라입니다. 마스크 벗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PPE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요. 이럴 때 쓰는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예, 용기 주고 힘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등교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겨내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코로나19를 이겨내려면 뭐 세 가지 원칙은 지켜야 되겠죠. 생활 속의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그리고 또 손 씻기. 이런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코로나19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포시 시민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포의 아이콘, 그렇죠. 네. 포스와 꼬미와 인사드리는 KBS 개그우먼이자 김포시 홍보대사 조승희입니다. 아, 우리 김포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제약도 많고, 아, 너무 어려움도 많고,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끼느라고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조금만 더 참고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저희 한번 그 행복한 날을 다 함께 힘내서 기다려 보자고요. 좀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김포시민 화이팅!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시 홍보대사 김현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모임도 못하고 행사도 어렵고 참 여러분들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간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너무 더워서 마스크 쓰기 싫어도 그렇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시고 손도 꼭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포스 폼이 안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켜줄 겁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달아나겠죠. 코로나 언젠가는 안녕. 네, 우리가 편안할 날이 올 겁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파이팅!